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저 곰보배추 찾았잖아요. 오늘 이거 겉절이에서 먹어보고요. 지금 너무 궁금해요. 빨리 해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조금 쌈으로 먹을 거 남겼거든요. 한번 두 가지 맛볼래요. 쌈으로도 먹어보고 겉절이도 먹어볼게요. 빨리 해볼게요. 쓴맛 나는 채소들은 식초를 좀 넣고 무치라 그래서 식초 좀 넣을게요. 식초, 그리고 간장, 설탕, 고춧가루, 참기름, 깨, 대파, 마늘 좀 넣을게요. 돼지고기 구워서 좀 먹어보려고요. 곰보배추만 먹기? 조금 아쉬워서요. 곰보배추 겉절이가 완성됐습니다. 쓴맛 때문에 혹시 몰라서 제가 식초를 좀 넣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엄청 맛있는데요? 조금 씁쓸하긴 한데, 그 독특한 향이랑 그 쓴맛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와, 제가 이거 곰보배추 찾으려고 얼마 돌아다녔는지 아세요? 이 귀한 거를 먹다니 행복하네요. 너무 맛있죠? 제가 곰보배추 겉절이랑 먹으려고 이거 고기, 돼지고기 좀 구웠거든요? 같이 먹어볼래요? 고기 하나에, 곰보배추 많이 넣을래요. 다 들어갈래나? 너무 귀하게 뜯어서 그런가요? 어우, 진짜. 제 입엔 딱이에요, 제 입에는. 너무 맛있다. 그렇게 안 쓴대요? 양념해서 먹으니까 그렇게 쓴지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된장국 끓였을 때는 많이 썼어요. 막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저 이거 쌈에도 먹어볼래요. 돼지고기 넣고, 곰보배추 무친 거 하나 먹고, 넣고, 고추장 조금 넣고요. 제가 좀 이상한가? 전 그렇게 쓴거 모르겠는데요. 이게 자연산 곰보배추이기 때문에 쓸만도 한데 처음 모르겠어요. 그렇게 쓴지. 그리고 그 독특한 향이
굉장히 진하진 않네요. 입에서는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하나 더. 쌈 곰보배추 무침. 곰보배추 쌈에 곰보배추 무침을 넣어서 먹네요. 고추장 조금. 아, 곰보배추 이거 무침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어, 계속 끌리는 맛이에요. 사실 된장국도 약간 쓰기는 했지만 끌리는 쓴맛이었거든요. 그 곰보배추 된장국이 자꾸 끌리고 또 먹고 싶다, 또 먹고 싶다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저 곰보배추 요거 겉절이 밥에다가 한번 좀 먹어볼게요. 상미야, 네. 먹어볼래? 네. 니는 고기에 싸서 먹어. 향이 엄청 독특했거든. 네, 한번 먹어볼게요. 자. 나 솔직히 너무 괜찮아. 향이 특이하네요. 약간 쌉싸름하긴 한데. 그러게. 야,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뭔가 흔하게 먹어볼 만한 맛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런 맛은 처음이야. 저도요. 고기 싸서 먹. 향 때문에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치. 아무래도 향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맞아요. 근데 향은 둘째 치고 먹어야 돼. 너무 몸에 좋은 거. 근데 언니가 맛있게 묻혀서 그런가 거부감은 없네요. 처음 먹어보는데. 시켜놓고 새콤달콤하니까 너무 맛있다. 함께 넣고 먹을래. 이제 밥 넣고 고기 하나 넣고 고추장에 이 곰보배추 무친 걸 또 여기다 넣어요. 맛있어 언니. 맛있지? 괜찮지? 특이한 향 때문에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먹기엔 부담 없긴 해요. 걔만의 매력이 있네요. 맛이. 저 한 접시 다 먹었어요. 한 번에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 요만큼만 먹을래요. 여러분들, 제가 곰보배추 엄청 먹어보고 싶어 했잖아요. 아, 원 풀었어요. 쌈도 먹어보고 오늘 겉절이도 먹어보고 아 너무 좋아요. 저 곰보배추 내년 봄에 이제 있는데 알았잖아요. 이제 장아찌 할 거예요. 장아찌 그것도 먹어보고 싶어요. 아, 원 풀었어요. 곰보배추 저 맛있는데요. 오, 그냥 재배를 하는 게 좋겠어요. 들판에 없어요 별로. 씨앗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